예, 미래한국당 박기수입니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정규직 노동력 연대 회의 출범 기자 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서건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회 사무총회 오남진입니다. 간략하게 저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회의 출범 배경과 앞으로 나갈 방향, 그리고 구성원들을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회의는 비정규직 그리고 일용직 실업자들로 구성된 노동자 연대 단체입니다. 저희들은 공존의 기치 아래 굳건한 연대 정신으로 단결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고용질서를 혼란시키고 노동자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무분별하고 원칙에 위배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일할 수 있는 자유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위해 단계 연대하겠습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전국 예능인 노동자연맹, 건설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전국 한국방송 연기자 노동자 등의 뜻을 모아 신개념 노동운동을 단체의 닷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럼 저희는 비정규직 노동연대회의 구성원들을 간략하게 소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단체는 전국 예능인 노동자 연맹 외 17개 단위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로는 전국 예능인 노동자 연맹 위원장을 맡고 계신 가수 박일남 의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문으로는 전태일 열사 재단의 상임고문을 맡고 계신 장기표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수 남진 씨, 그리고 연합의 김창숙 씨, 그리고 선우 송도순 씨, 그리고 부회장의 가수 서윤석 씨, 그리고 공동대표로 코미디언 노동조합 지부장이신 엄영수 씨께서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또 공동대표 한 분은 이동준 씨, 영화의 노조 지부장이 계십니다. 그 지도위원으로는 전 한국 노동자, 공무원 노동자 총연맹의 유영복 위원장, 그리고 상임부의장으로 전 한국노동총연맹의 조직강화본부장을 맡으신 김철웅 동지께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단체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건설산업 노동자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남진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우리 그 현수막을 들고 계신 알콤시공 노동자의 김은철 사무장이고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그냥 많은 분들 참석하셔야 되지만은 현재 그 기자회견 장소상 그리고 여기 참석할 수 있는 그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여덟 분만 참석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고려해 가지고 본 연대의 의장이신 박일남 의장님으로부터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수 박일남입니다. 지금 우리 노동운동의 현실이 굉장히 이 폭력을 전제로 한 정말 그 비정상적인 노동운동을 저희 문화예술인들이 주축이 돼서 아름다운 투쟁, 정의로운 단결로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용직 실업자 등을 포함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차별되어 걷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저희 문화예술계가 앞장서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상식과 이해와 용서와 감흥이 통하는 노동운동으로 변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ILO 국제협약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동일대우와 균등대우 그것을 원칙으로 정명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임금 및 각종 수당, 안정과 보건, 단결권, 사회보장 측면에서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꿈일 뿐입니다. 비록 근로기준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비례균등 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하나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과 실업의 일선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히 파견노동자는 사용주에 의해 2년 이상 고용 의무가 있고 2년 후에는 정규 고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그 부분 무시하고 미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신빈곤층으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고용불안과 가난, 무권리와 사각지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들의 고통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본권과 노동조건을 보장하여 사회의 건강한 기반을 만드는 데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회의를 출범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제 앞에 공동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회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근절시키기 위해 법제도 개선 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과 차별 철폐를 위한 역사적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 연대회의는 모든 힘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노동자 면정 아니시지만은 본 단체의 뜻을 같이 하신 분이 특별히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통일부 산하의 남북교류운동본부의 허태유 이사장님도 저희들 취재의 뜻을 같이 하시는 의미에서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방금 저희들 이제 연대회의 의장님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 지금 이제 결임남독을 방송연예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허태유 방송인, 허태유 양시죠. 예, 우리 박권 방송인께서 결임은 낭독을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실천 산업문.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 철폐를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회의를 출범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실천 계획을 밝힙니다. 우리는 고용 질서를 혼란시키고 노동자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요구하지 않겠으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아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과 노동조건의 차별 철폐에 앞장서겠습니다. 나아가 비정규직, 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과 실질적으로 노동자 이면서도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자상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 차원을 전개하는 등 법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전 국민적 차원의 운동으로 확산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청회, 캠페인, 서명운동, 국회의원 정견조사 등 가능한 모든 사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비정규직 노동조합 연대회의의 출범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이 촉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무엇보다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사회 각계 각층의 가난과 반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지키려는 저희의 노력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비정규직 노동조합 연대회의 출범을 알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가능한 노력과 실천을 다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합니다. 2020년 7월 31일, 2020년 7월 30일 비정규직 노동조합 연대회의 이상입니다. 다음은 그 우리 노동운동의 삶 역사이시고 전태대사의 친구이신 전전태재단의 이사장이신 장기배 선생님께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기자 여러분 취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장기표입니다. 저는 사실 노동운동 졸업한 지 이미 오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일남 의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이 비정규직 노동조합 연대회를 출범함에 있어서 저를 만나서 이 공문을 좀 맡아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이 말씀들을 듣고 굉장히 감명받고 또 이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이 한국 노동운동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즉 새로운 노동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희망이 있고 또 그래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 고문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예술인들이 말하자면 가수나 배우나 이런 분들이 노동운동에 나서는 것은 참 우리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라든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공자께서는 이 국민들이 정말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예이고 다른 하나는 악입니다. 예악입니다. 그래서 공자 사상을 예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예는 뭐냐면 자연법입니다. 즉 흔히 말하는 이 법치주의 이런 것이고 악은 그래서 예는 인간의 외면적인 생활을 규정하는 것이 예랍니다. 악은 뭐냐면 인간의 내면적인 인품을 완성하는 것이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에서의 정치에서는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습니다만 이 악을, 음악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이 노동운동에 나선 것은 한국 노동운동이 직접 변화와 성장을 동향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 정치도 굉장히 정말 국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기여하는데 이 노동운동 역할을 하겠다 하는 이런 기대 때문에 제가 여기에 공문을 맡게 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노총이 전태일정신 개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노총은 전태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전태일이가 오늘 지금 살아있다면 연봉 평균 7천만 원 이상 9천만 원 이상 하는 그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위해서 정태리가 헌신적인 투쟁을 할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정태리가 오늘 여기 살아있다면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하는 투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분들께서 저더러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회야말로 정태리 정신을 계승하고 또 전태일 동지가 이루어졌던 그 뜻을 이루어져 하니까 지난날 전태일 재단 이사장을 맡은 바 있는 우리 장기표 씨가 좀 고문을 맡아달라 이래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조합 연대회야말로 전태일의 정신을 계승하고 또 전태일이 이루고자 했던 정부 노동을 이루는 진정한 노동운동의 주체가 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점 우리 기자 여러분께서 잘 감안하셔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연대회가 지지받고 또 많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함께 정말 차별 없는 그런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대회 의장이신 박일남 의장님 나오셔가지고 기자분들 질의응답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정규직
노동자위원회 출범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저한테 여쭤보시면은 제가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세는 따로 만들어 놓고 없습니다. 앞으로 그때 하나 만들어 가야 될 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실 저는 가수이지 뭐 노동운동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자회견도 처음이고 해서 제가 마이크 잡고 노래할 때보다 굉장히 떨립니다. 그 원래 그 기자회견문은 작성해 두었는데 제가 그걸 읽지 않고 아까 제가 생각한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연설문 저 뒤에 있습니다. 네, 참고로 연설문은 저희들 배치를 해놨는데 책상에 배포를 못했으면 죄송합니다. 그냥 배포를 해놨고 오남진 사무총장도 이제 좀 바빠서 아마 배포를 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배포해 드리고 그 외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여쭤봐 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그 비정규직에 대한 그 개념을 좀 말씀드릴까요? 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노동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자기 노동력에 의해서 생존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이 노동이라는 것은 신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이자 신성한 가치입니다. 그것이 산업사회가 몇 번 산업혁명이 나면서부터 이게 변동되어 변질되어 와서 지금은 노동이라는 그 이 노동자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고 자기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의무인 노동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노동하지 않으면 자기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철칙 아래 저희 비정규직이 탄생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